미가 4장 1절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4장 1절에 산은 도시를 말합니다. 팔레스틴 지역의 성읍들은 대체로 해발이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읍, 즉 오늘날 도시들을 성경에서 산으로 많이 비유합니다. 즉, 큰 도시는 큰 산으로, 작은 도시는 작은 산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여호와의 전의 산은 곧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1절에 나오는 말일은 아직도 도달하지 않은 이후 미래의 어느 날, 즉 종국사적인 말일을 말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미가 당시 하나님이 유다인들을 치심으로 교훈하셨지만 말일, 즉 천년왕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며 그로 인해 세계 위에 이스라엘이 우뚝 서게 됨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으로 추정되는 말일에는 이방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택한 나라 이스라엘에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지구 마지막 종말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세계 열방이 연합을 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해 올 것을 예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엘 3장 10절에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마도 아마겟돈 전쟁 전후의 다른 입장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4장 3절의 말씀은 악의 세력이 아마겟돈 전쟁의 결과 전멸을 하고 남은 자들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고 도리어 전쟁을 위해 준비했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진정한 평화의 시기를 예표하는 말씀이라고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끊임없이 외세의 침공을 받고 억눌리는 역사의 진행을 나타내는데 이런 현상의 근본적인 이유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부단히 때리시면서 교훈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시기는 아마도 아마겟돈 전쟁이 끝이 나고 천년왕국 시대로 이어지면서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시기에 가능한 일이 아닌가 봅니다. 그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왕으로 군림하고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에 부활한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이른바 천년왕국 시대인 것으로 추정합니다.